바람 피면 죽는다에서 강여주 역할을 맡은 조여정입니다. 내 책이 짱이야. 우리 칼질만 잘해. 칼질만 신나. 나의 과거를 묻어둔 곳. 절대 아무나 들어오면 안 돼. 김치은 장군 진짜 열어보면 안 돼. 또 진짜 열어보면 안 돼. 남편 함성 귀여워. 섹시해. 다정해. 너무 많은 듯 칭찬해. 내가 믿는 사람. 이게 문제죠. 우리 드라마에. 여보 조심해.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시간을 두고 믿게 되는 남자. 그런 남자는 어떤 남자일까? 한우성이라는 남자는 어떤 남자일까? 근데 뒤에서는? 바람 피면 죽는다에서 한우성 역을 맡은 고준이라고 합니다. 한우성? 우성. 계속 우성. 근데 왜 사랑스럽지? 세뇌당했나 보네. 내가요? 설마. 그러지 마요. 부끄러워요. 뭐죠? 타고 태어난 거. 의식하지 않았는데 남들은 끼부린다고 하더라고. 미안하다. 내가 그런가? 어렸을 때 춤추는 걸 좋아했었어. 지금은 몸이 안 되지. 노래 좋아하지. 시킬 것 같아서 상대 결정 왔어. 신나는 쪽 노래는 전혀 안 돼. 인생을 돌아볼 수 있다든지 놓친 사랑에 대한 근데 음악 들으면서 자주 울어. 한강에서 자전거 타고 돗자리 깔고 맥주 마시고 격투기 샌드백 치고 스파링 하면 힐링. 바람 피면 죽는다에서 차수호 역할을 맡은 김영대입니다. 나? 기대되지? 난 기대돼. 너희도 부디 기대가 되길. 아르바이트는 쉽진 않지. 8,590원 더 오르긴. 수호의 비밀 궁금하다면 드라마 조금 알려줄까? 전문가 칼, 총, 수류탄. 아 수류탄? 액션. 젊은 나이에 신체를 더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자신의 매력 포인트 손가락 고운데 곱진 않아. 잘 보면 고생 안 했을 것 같은 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 둘, 셋. 좋아하는 선배님으로서는 제 사랑을 류혜진 선배님 되게 존경하고 좋아하고 너무 매력 있으셔. 아 선배. 바람 피면 죽는다 고미래 역을 맡은 연우입니다. 반전 매력 청순 미대생 나. 쉽지 않다. 쉽지 않지만 해낼 것이다. 무슨 말이야 이게. 역시나 축제 친구 사귀기. 아유 아유 왜. 미래는 소개팅. 셀카요. 가장 청순한 각도 40도. 어 귀여워. 집에 두 마리가 있는데 그 두 마리를 먹여 살리려고 살아. 킬링 케미? 현장에서 촬영할 때 케미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우리 진짜 한 몇 년 산 사람들 같이 편하다 좋다. 고순 선배님과 조혜정 선배님의 합. 의지할 수도 있고 의지하실 수 있게끔 또 만들어드리고 싶고 너무 좋아. 편하고 짜릿해. 잘 받았어? 아 선배. 아 잘 받으셨나요? 긴장됐지만 편안했다. 고준 선배님이 선배님께서 어디까지 반말? 아유 헷갈려. 고준 선배님께서 챙겨주시고 팁도 많이 알려주셔서 편안했어. 궁금해서 안 볼 수가 없을걸? 일단 바람 피면 안 되지. 장르가 하이브리드 장르인데 코믹, 미스터리, 스릴러. 다 있어. 기대해줬으면 좋겠어. 나도 열심히 할게. 아찔하고 강렬한 최고의 킬링 드라마. 아찔하고 강렬한 킬링 드라마. 배신하지 않을 거지? 시청률? 나도 사실 출연하는 드라마마다 시청률이 좀 나쁘지 않았어. 잘 나올 것 같은데 잘 나온다고 하면 또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겸손할 때 또 잘 나올 때가 있고 그래서 말을 아끼도록 할게. 잘 나왔으면 좋겠고 기도하고 너희들의 힘이 필요해. 다 같이 화이팅 외칠까? 화이팅. ASMR 같아요. 바람 피면 죽는다? 바람 피면 죽는다. 9시 30분? 안 보면 죽는다. 대한민국 넘버원 채널 KBS.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이게 편집하면 재미있는 거죠?